최대 전력 공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전력 공급이라는 것은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전력을 공급을 하는 거죠. 데스티네이션 해도 되고 이거는 하나의 부하, 로드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일단은 1학기 거 리뷰를 해봅시다. 1학기 때는 우리가 정적인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정적인 회로라는 것 자체는 이 소스 자체를 하나의 태분한 등가회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하나의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어. RL. 이거는 VTH, RTH, VTH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하에 소비되는 전력 P를 한번 봅시다. 여기 소비되는 게 이게 P야. 근데 이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RL이 작을 때도 0, 클 때도 0. 어떤 RL이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그 RL이 어떤 값을 가질 때 그때 Pmax가 공급되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 1학기 때 결론은 if RL이 누구하고 같을 때, RTH하고 같을 때 비로소 최대 전력이 공급이 된다. 이게 이제 1학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따지는 게 교류 정상 상태에 대해서 따져요. 직류가 아니죠. 교류고 정상 상태입니다.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전력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스 파트가 뭐가 되느냐 하면 페이저 회로로 태분한 등가 회로가 되는 거고 부하도 마찬가지로 임피던스가 돼 이제는 이게 VTH 페이저로 요거는 ZTH 여기는 ZL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각각 임피던스는 복수수죠, 그죠? 그럼 ZTH는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ZL도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결론만 이야기를 합시다. 만약에 어떨 때 되느냐? ZL이 ZT THA 컨주게이트일 때, 그럴 때 최대 전력이 공급이 됩니다. 자, 유도는 생략할게요. 참고로 컨주게이트를 모르는 것 같은데 ZTH가 하나의 복소수야. 예를 들어가 3 플러스 J4다. 그럼 ZTHA 컨주게이트, 켤레 복소수라 그러지. 3 마이너스 J4, 이거를 켤레 복소수라 그러지. 자, 예제 11에 5, 최대 전력 공급이 되기 위한 ZL하고 그때 최대 전력을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회로는 처음부터 페이저 회로로 주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등치를 뭘로 바꿔주기만 하면 끝나느냐 하면 그냥 태분한 등가 회로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태분한 등가회로를 바꾸죠? 자, VOC, ISC, 세 번째 ZTH. 이거 세개 중에 두 개만 구하면 돼. 편한 거두개 구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VOC하고 ZTH 구해가 해봅시다. 첫 번째 VOC. VOC는 오픈 서킷이라 그랬죠? 자, 저기, 저 부회로를 띠냅시다. 이렇게. 전부 이제는 임피던스로 나타내는데, 8마이너스 J6, 요거는 4, 여기는 10의 0도죠. 이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전압이 곧 VOC야.
그러면 저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전류 흐르나 안 흘러? 안 흘러. 전혀 안 흐르면 전압은 0이야. 그러면 아무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거는 단순 직렬 구조고 전압 분배니까 VOC는 그냥 전압 분배 법칙을 쓰면 돼요. 자, 이거 계산 했다 칩시다. 두 번째, ZTH. 이거 뭐 전원 제거하고 난 뒤에 들다 보면 되죠, 그죠? 전압이니까 쇼트 시키면 되고. 이게 8마이너스 J6. 이게 4옴, J5옴. 내가 여기서 들여다봤는 ZEQ가 곧 ZTH가 되죠. 지금 이쪽에서 들여다보면 4하고 8마이너스 J6이 뭐야? 병렬이지. 그거하고 이거하고 직렬. 따라서 ZTH는 J5하고 더하기. 병렬은 더하기 분의 곱하기. 4 곱하기 8 마이너스 J6. 이거 계산해 주면 되는데, 아, 이것도 귀찮네. 했다 치고 할수 있습니다. 했다 치고. 자, 그러면 이제 부회로 대신에 태분한 등가회로로 대체를 해요. 그러고 여기가 얼마냐면 ZTH, 여기가 VOC죠. 지금 이제 제대를 이렇게 다뤄. 그러면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조건. 이 조건은 제대리 ZTH의 큰축에 이타라 그랬죠. 그러니까 ZTH는 왼쪽에 구해놨으니까 이거의 큰축에 이타는 빼기 J4.467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최대 전력은 얼마인가? 이거 책에는 답이 있는데, 이거,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귀찮더라도 위에 회로를 해석하면 돼. 다시 이 회로 해석을 해. 여기 흐르는 전류 I 구하고. 그럼 I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ZTH하고 ZL이 더하면은 허수분은 없어지죠. 이렇게. 10.3. 뭐 계산하면 나옵니다. 얼마? 그럼 요 양단의 전압 VL. 이 VL도 그냥 ZL 곱하기 I 하면 나옵니다. 귀찮아서 이거 계산 안 하는데. Pmax. 이제 ZL의 전류하고 전압 구했으니까 그냥 유일한 이 수식 안에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나온다 하고 그냥 끝입니다.